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통합 챔피언 백성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놀이를 넘어 힘에 기술을 더한 스포츠 팔씨름을 전업으로 삼고 세계 팔씨름 대회에 도전하는 이가 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팔씨름에 인생을 걸었다는 백성열 선수. 한국 통합 챔피언이자 한국 팔씨름 1위 백성열의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며 국내 팔씨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놀이가 아닌 최고의 스포츠로 팔씨름이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는 한국 팔씨름 통합 랭킹 1위 백성열 선수를 만나본다. 이제 국내 최초로 전업 팔씨름 선수로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팔씨름 채널 운영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 기점으로 해서 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한국에서 팔씨름을 해왔어요. 거의 1세대, 1세대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도 뭐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고 해오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리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3-4년? 네, 3-4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참여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훨씬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체육관 차릴 때는 프로리그 선수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거의 80-90%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고요. 이제 대다수가 이제 나 지기 싫어가지고 너무 약하다. 좀 세지고 싶다. 혹은 진짜 저 사람만은 내가 이기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하위 카테고리부터 대회 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힘과는 이제 별개로 보세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내 힘을 더 잘 발현을 시키고 상대방의 힘을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어찌 보면 효율적인 부분인데 기술이 없는 힘은 사실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팔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이드 프레셔라고 넘기는 힘인데 일반 사람들은 다 이 앞쪽 근육들만 뭐 이두근이라든지 뭐 가슴 근육이라든지 이제 앞쪽으로 끌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받쳐주는 힘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차를 언덕길을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끄는 것보다 미는 게 더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붙일 수 있냐, 몇 가지 힘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냐 동시에 이걸 얼마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힘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을 이제 쓸 때 이제 기술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형을 가진 그런 것들은 이제 탑놀이라든지 팔씨름에서 이제 훅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형화된 그런 스타일로 상대방의 힘을 깨는 거를 이제 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기술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말 팔씨름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연히 하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팔씨름 하는 거, 특히 뭐 힘을 쓴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19살이 되던 해 다니던 헬스장에서,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팔씨름 커뮤니티 정모가 열렸어요. 정기 모임이 열려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되고, 저는 제가 그래도 힘을 잘 쓴다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비주얼보다는, 제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이제 학교 다니시기에 이제 공부만 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의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8명 중에 4등을 했어요. 그럼 상당히 잘한 거지만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아, 내가 힘이 부족하겠구나 했는데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무언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그게 나올 때마다 더 내가 강해지는 거를 느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차릴 때 제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때 이제 첫째가 뱃속에 있을 텐데 근데 그 시절을 지나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 그런데 나 지금 해야겠다. 무슨 소리냐 그게. 그래서 설득하는데 한 7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아 할당 하고 말름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낼름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그때 돌이켜보면은 정말 저도 뭐에 좀 씌였던 것 같고 주변에서 팔씨름하는 사람들조차 다 뜯어 말렸었거든요. 이거 시기상조고 너 지금 팔씨름 미쳤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마 혼자 뭐 결혼을 했든지 아이가 없었든지 아니면 혼자였다면은 지금 충분히 뭐 잘 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 둘이 있고 가장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가장 큰 벽이라고 느껴져요. 뭐 팔씨름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팔씨름의 기준은 이제 목표는 취미로 보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좀 세계선수권에서 뭐 입상을 하던 뭐 우승을 하던 그래서 취미로 보기엔 좀 어려웠었고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 그게 결정하는 데 가장 좀 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팔씨름이 좋아서 한 일이니까 하루 종일 저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힘들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여기 오면은 그냥 제 세상이에요. 여긴 제 세상이고 좋고 내가 정말 살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마음껏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가장 좋고요. 누가 세상에서 자기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는 만큼 또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인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원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원동력이 돼서 또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 인생의 목표를 조금씩 이뤄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이제 실비스 클래식이라고 이제 5회차까지 한 연간 대회인데 1회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대회예요, 국내에서. 그거는 이제 체급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몽땅 다 강자들이 붙어서 거기서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1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1위를 했을 때 가장 기억이 남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한 번하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전에는 제가 랭킹 포인트로 1위였기는 했는데 별명이 무관의 재앙이었어요. 왜냐면 랭킹은 1위인데 대회에서 1위를 못해요. 2위, 3위, 2위, 3위 하고 결정적인 어떤 그런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는 계속 올라가는데 힘에서 항상 밀려서 한 끗 차로 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힘으로도 자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옵사이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최대한 어기기 직전에서 차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팔씨름도 마찬가지. 심판이 하지 말라는 걸 극대화 시켜서 하면 돼요. 이제 룰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엄지 첫 마디 위로 못 잡게 돼 있어요. 시작하고 나서는 올라가도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첫 번째 관절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깊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엄지를 좀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타점으로나 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감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팔씨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탑이거든요. 위를 점하는 거. 거기서 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람들이 이제 넘기려고만 해요. 넘기려고만 하는데 넘기는 힘도 중요하지만 당기는 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힘을 항상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손에 좀 불편함을 느끼도록 계속 손가락을 압박한다는 느낌으로 좀 당겨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제 바로 넘긴다든지. 그래서 좀 힘을 단순하게 한 방향을 쓰기보다는 한 두세 가지 이렇게 겹쳐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으로만 팔씨름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해외대회도 많이 나가봤는데요, 종이 달라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질럿과 저글링하고 질럿의 종이 다르듯이 한번 나가서 잡아보면 같은 체급이더라도 엄한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힘으로만 팔씨름을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힘에 눌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새는 뭐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해외 유명 선수들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팔씨름 스타일을 잘 보고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핵심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반드시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일 텐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감에 따라서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 스타일만 고집하게 되면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제가 하던 그런 팔씨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0% 다쳐요. 100% 다치고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공부를 해라. 아는 만큼 또 보이고 그만큼 더 강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반드시 해외대회를 나가봐야 돼요. 해외대회 나가서 큰 경기 한번 보고 국내에서 이제 아웅다웅하기보단 해외대회를 나가서 견문을 한번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 체급에서 세계 대회라든지 뭐 네미로프라든지 이런 이제 좀 메이저급 대회에서 사실 입상하는 게 목표예요. 1위, 2위 그런 것보다 입상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보자면은 나중에 이제 제 자식이라든지 와이프가 그냥 너네 아빠 남편 뭐 하시는 분이셔? 그러시면 정말 백성열이고 팔씨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생소하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